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교제를 하려고 하냐면은 사실 나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세 번이 나와요. 그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바울이에요. 사도바울. 사도바울이 자기가 선포했던 그 은혜의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사도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바울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범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모범. 그래서 패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바울과 같은 그런 패턴으로 우리 살길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삶,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먼저 교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사도바울 하면은 이 대부분의 그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해하는 첫 번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바울이 신앙의 시작과 그리고 그가 사도된 것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선택으로 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된다, 아니면 선택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그 사도행전 9장 6절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거는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현실로 만났을 때 그 예수님과 그 대화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자 그가 떨면서 깜짝 놀라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뒷절이 있는데 뒷절은 제가 개역성경으로 읽을게요. 왜냐하면 개역성경은 이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입으로 시인을 해요. 주여. 주여 하고 시인을 해요. 그 다음에 사도바울이 자신의 의지를 그 예수님께 드려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그래서 이 사도바울이 신앙의 시작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도 보면 사도바울이 우리가 믿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바울이 분명히 자신의 의지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자신을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전에 우리 그 개역성경을 보면은 많은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큰 건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배운 건데, 그 이 마귀가 정말 삭제하고 싶었던 단어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프리윌이에요. 프리윌. 자유의지. Your own will. 그러니까 너 자신의 의지. 이 단어가 개역성경에는 전체가 다 삭제되세요. 근데 이 단어가 놀랍게도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구약의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 제사를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레위기에 보면은 이 프리 윌, 유어 원 윌, 너의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은 제가 이걸 읽을게요. 그냥 만일 그의 제물이 소떼에서 취한 번제의 희생제물이라면 그로 하여금 흠 없는 수컷 한 마리를 바치게 할지니라. 이제 제사법 설명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그거를 바칠지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5절에 보면 화평연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22장 29절 감사함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바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 성경에서 삭제했듯이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거 한번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 할머니 그 교회 얼마나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나 평생 다녔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그 어머니 그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아시겠네요.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아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시급하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 할머니한테 이제 제가 막 복음을 그 자리에서 이제 전했어요. 제가 막 복음 선포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할머니가 아니라 그 할머니하고 같이 있던 며느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냐? 그 며느리가 뭐라냐면은 듣다가 어? 아니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있어요? 아니 간단하네. 아니 그러면 내가 죄져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죄값 다 갚았으니까 그러면 나는 심판 안 받아도 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제가 보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 며느리가 그 옆에 그냥 이렇게 그냥 멍하니 보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며느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맞다고 지금 믿으시면 된다고 딱 그러니까 그 며느리 뭐라고 그러냐 충격적인 말을 저한테 했어요. 뭐냐 예 제가 사실은 우리 집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에 제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며느리 그분 깨달았어. 그리고 믿어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저한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사장님이 백날 얘기해봐요. 아무 소용없고 제가 집으로 모시고 가서 제가 완전히 세뇌를 시키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복음을 가르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믿어줘야 된다. 깨달아줘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내가 굴복해야 돼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보면 제가 이걸 자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 나오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셔요. 어디에 주세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주셔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할머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쭉 설명하시면 받아들이시고 구원 받으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냐면 받아들이세요. 왜? 사람은 그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네가 만일 네가 그 다음에 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에 믿으면 내가 믿어요. 내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내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었는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어느 날 집사람 따라서 아니면 친구 따라서 어떻게 뭐 교회를 다녀다 보니까 찬양대도 하고 성경 교사도 하고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담 넘어온 거예요. 담 넘어온 거. 정말 내 자유의지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린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은 적이 있는가? 이게 바로 문으로 들어요. 문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같은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지만은 이 제가 좀 전에 패턴을 얘기했죠. 이 삶의 패턴, 신앙의 패턴의 형태가 좀 다른 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친했던 형제자매님들한테 우리가 이제 거리 구경하는 거 영상도 찍어서 보내드리고 같이 한번 우리 좀 뭐 서로 다른 교회 다녀도 한번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런 제안을 여러 군데 많이 해봤어요. 근데 별로 안 달고 하세요. 좋아하질 않으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거 누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기뻐해요. 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자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거리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막 외치기는 그 마음 주셨잖아요. 형제님은 그 마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못 받았어요. 우리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계속. 양복 입은 수도송이 돼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자유의지, 이 프리윌이라는 단어를 삭제해버림으로 어떻게 되냐. 교회 하나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로봇가 되고 수동적인 사람이 되고 바보가 돼버려요. 바보가. 우리는 주님 앞에 이 프리윌,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나를 드려야 돼요. 아까 나왔잖아요. 감사함을 드릴 때도 너 자신의 의지로 드리라고. 네.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저 거리 전도 나갈 때 사실 뭐 룰루랄라 이야 신난다 하고 나가지 않거든요. 왜? 거리 전도 거리 설교 나가면은 사실 어떤 분들은 좀 심한 경우 욕도 하고 막 에이 시끄러 죽겠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그 어린애가 막 무슨 벌레 보듯이 막 위아래로 막 훑어보고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근데 왜? 내 자유의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사도 바울의 신앙의 시작도 바로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 부르심이 우리도 다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그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선포했던 복음은 나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래서 Gospel of Grace, of the Grace. 제가 이게 전에는 영어도 못 해가지고 제가 전에 한번 네팔 노동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진짜 그 콩글리시 내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이렇게 없구나라고 실감했던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간 사인펜, 검은 사인펜 해갖고 피도 그리고 막 해가지고 손짓발짓 쫙 해서 해가지고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그 녹음한 녹음이 있어요. 그 한번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은혜의 복음을 이제 뭐 교리적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직접 계시받은 복음이다. 이건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은 뭐냐면 무할례자들의 복음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 온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도 잠깐 너무 왜냐하면 이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저 뭐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성경에는 이 복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그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복음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예. 복음이 뭔데요?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어떤 복음이 있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전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했던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은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켜요. 그 제가 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복음이냐?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표적들이 믿는 자들을 따르리라. 자, 여러분 다 믿는 분들이죠. 그러면 어떤 표적이 따라야 되냐? 뱀을 집어도 괜찮고. 네? 킹코브라 같은 거 뭐 블랙맘마라고 있어요. 막 입안이 시커먼 독성이 제일 강한 뱀한테 물려도 끄떡없는, 예? 그런 복음. 그리고 청산가리를 요 컵에다 원액으로 다 마셔도 안 죽는 복음이 있어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가 해외 토픽에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딱 하고서 그 시범을 보였어요. 어떻게 그 관에다가 방울뱀을 잔뜩 넣어놓고 그 진짜예요 이거. 그 관 안에다가 팔을 걷어붙이고 손을 싹 집어넣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네? 방울뱀들이 아이고 이거 좀 따뜻하니 맛있게 생긴 게 들으니까 서로 다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죽었어요. 네. 그거는 그래도 그거는 다른 복음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이제 뭐 교리는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과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교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대부분 은사주의, 기복신앙, 요게 이제 그 결합된 그런 형태의 그 이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는 혹시 이 은사주의하고 기복신앙의 원류가 누굴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제가 발견했어요. 아 은사주의와 기복신앙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구나. 그게 어디냐? 먼저 제가 저 예수님 옆에서 그 죽은 강도가 아니라 도둑이죠. 도둑. 네, 도둑이 이제 두 분이 도둑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 도둑들이 두 분이 이제 예수님 옆에서 죽었는데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걸 도둑이라고 그래요. 도둑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흉악범들이라고 그래요. 흉악범들. 이상하다. 아니 왜 도둑질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지? 그 누가 보면 흉악범들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데 그게 이제 좀 여러분들 좀 이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 범죄의 형태는 많아요. 뭐 사기꾼도 있고 뭐 폭행범도 있고 뭐 조직폭력배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살인범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법률 계통에서는 그것을 통틀어서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그냥. 실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아, 그래서 여기다 도둑이라고 섞어놨는데, 여 누가복음 20장 39절에 보면은, 그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예수님께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39절에 보면, 이윽고 매달려 있던 흉악범들 중 한 명이 그분께 욕설하며 말하기를, 만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더라. 이랬어요. 그, 이 사람은 뭘 얘기하죠, 지금? 지금 좀, 야, 너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게 해봐. 지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해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 믿을 거다. 나도 내려오고 너도 내려오면 누가 안 믿겠냐. 이게 예수님한테 그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기복신앙. 지금 내려오면 된다. 그리고 은사주의. 그거 보여줘봐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뭐냐면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알지만은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이분들이 땅의 일을 많이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어떤 분이 떠올릴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42절에 보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이어서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아는 거예요. 자기는 합당한 벌을 받는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그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소리는 염치 없어서 못하고 그냥 기억하소서 이렇거든요. 자, 이 사람은 현실이 아니라 바로 소망을 주님께 부탁드린 거죠. 자기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그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은혜의 복음, 이거를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우리는 선포를 해요. 이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너무나 쉽고 단순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 지내셨다는 것과 그리고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이 내용이 이거예요. 너무나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 바로 믿음. 뭘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었나니. 믿어졌어가 아니에요. 믿어졌습니다. 뭐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그 대표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갈색 머리에 갈색 그 수염에다가 얼굴은 좀 진짜 어지간한 영화 배우도 그 정도 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잘생기셨고 그리고 이제 몸매는 좀 다이어트를 그냥 좀 약간 좀 심하게 하신 상태로 그냥 쫙 늘씬한 그런 응? 예수님.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를 딱 하고서 그 뒷마디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주는 구원자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병 고쳐주는 예수. 돈 잘 벌게 해주는 예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자,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제가 아까 네팔 노동자들 얘기를 했죠. 그 한 분, 네팔 노동자들이 영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고학력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영어가 안 되니까 막 그냥 이 온갖 언어를 다 섞어서 제가 복음을 일단 선포를 했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또 이 언어가 아예 안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서 선교하다가 오신 형제님 한 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형제님, 나 이러이러해서 네팔 노동자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형제님이 좀 와서 좀 한번 좀 해달라고 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믿는 신 중에서 한 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예요. 유일하신 구원자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어떠한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고 전혀 여러분 어떤 방법도 없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자, 또 제가 이제 아까 시작할 때 읽은 구절이죠. 이게 뭐예요? 2장 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 곧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장사지내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제 그 부분을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은 이것도 약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참 우리가 이 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뭐냐, 개역 성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해버렸어요. 사건으로 얘기하거든요. 아니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나의 복음이라는 그런 이제 주제로 제가 이제 얘기를 시작했는데 과연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은혜의 복음이 뭐 사도 바울이 뭐 전매 특허를 낸 아니면 사도 바울만 선포하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었어, 나의 복음.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는 가짜가 많아요. 우리가 가짜라는 건 뭐냐면은 아예 가짜는 가짜가 아니에요. 다른 거지. 근데 가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꿀통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꿀을 한 반 덜어내고 여기다가 물 좀 타가지고 설탕 좀 붓고서 획획 돌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50% 순도의 꿀이에요? 네? 가짜 꿀이잖아, 가짜 꿀. 이게 가짜예요. 네? 자, 대부분의 이단이나,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정면으로 예수님 부인하질 않아요. 하나를 살짝 껴놔요. 살짝. 복음의 한계가 또 있어.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이렇게 하나 껴있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만의 복음이 있어요. 자기만의. 제가 심지어 그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도 한번 만나봤는데 그분은, 이분은 복음 들어오면 무조건 구원받겠다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은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저는 저를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믿는데요? 그랬더니 맨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대요. 야,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국어도 몇 개 국어를 한 사람이거든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단순함을 강조하죠. 단순함. 너희가 단순함, 그 복음의 단순함을 떠날까 내가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무슨 얘기를 하죠? 맨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여기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정녕 고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는 그것이 안전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외골수. 우리가 세상에서는 외골수들을 어떻게 생각하죠? 에이, 바보 같은 사람. 우리 전에 어떤 정치인 바보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거 떨어질 거 뻔히 알면서 그냥 계속 거기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런 진정성을 나중에는 알아보고서 그 사람을 막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도,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는 이 남자가 역병 같은 사내요. 역병. 여러분 역병 같은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어떻게 해요? 이 전염병처럼 복음이 번져요. 그렇죠? 우리는 입 다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잡으면 너 잘 걸렸어. 그냥 복음 전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상 도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동의 주동자요. 제가 이거 보면은 제가 윤 목사님 생각나요. 윤 목사님.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저는 처음에 제가 아는 형제님이 표준 킹제이브 성경 유튜브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저 그때 그거 딱 봤는데
네가 소유한 구원을 나타내라. 그거 하는데 저 그거 보고 사실 저는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 안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큰 선물 주셨구나. 이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 큰 선물 주셨다. 이 말씀 이 귀중한 제대로 번역된 말씀 주셨다 했는데 우리는 사실 이상한 것도 보잖아요. 왜? 이게 갈리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제가 지금 나이가 57인데 제가 태어나서 일김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작년에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더 바르게 말씀 나왔을 때는 어떻게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야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저 죄인들한테 내가 외쳐야 되겠다. 이 말씀이 이 삭제되지 않고 이 제대로 번역된 이 말씀으로는 저 죄인들이 반드시 무릎을 꿇을 거야. 여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아,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할까요? 근데 갈라지잖아요. 그 옛날처럼 뭐 폭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대적하잖아요. 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다 물어보죠. 혹시 저 목사님이에요? 아니면 뭐 전도사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나사렛 종파의 두목. 우리는 그런 소리 듣고 살아야 돼요. 아저씨 말하는 거 보니까 완전 목사네? 아니, 그런 소리 들어야죠. 두 목소리 들어야 돼, 두 목소리. 바울처럼.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제 사실 이제 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 드리고 싶은 이제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과연 나의 복음이 있는가?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의 복음과 함께 뭐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엇인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자랑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할게요. 유명한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 한번 뭐라고 부르죠? 태극기. 국민의힘, 민주당. 그거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목사님 말하면 뭐 떠올라요? 아, 욕쟁이. 욕자라는 목사. 있잖아요. 어떤 목사 얘기하면 뭐예요? 아, 그 양반 막 개그맨 같이 말 진짜 재밌고 막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그 설교 들을 때 막 뒤로 넘어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돼요? 야, 저놈 참 단순한 놈. 맨날 똑같은 말 하는 놈. 맨날. 어? 바보. 그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가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되는 이 인생을 지나면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내가 살았던 그 몇십 년을 볼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 하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이 짧은 인생에서 여러분 과연 내가 내 복음 오로지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 절대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빌립보서 3장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진정 의심할 것 여지 없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의 지식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다만 손실로 여기노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의 손실을 감내하고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다만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는 배설물.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쟁취하기 위함이요. 여러분, 그냥 여기 참 이 고급스러운 말로 배설물이라고 썼지.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거 똥이라고 그래, 똥. 여러분, 모든 것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여러분, 내가 굳이 똥을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배설물을 내가 안고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프리윌, 그 자유의지로 여러분 주님께 드리세요. 뭐냐?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기로 오늘부터 내가 작정합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언하십시오. 정말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야, 이놈 이제 사람 됐네. 그죠? 우리가 이걸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목사님은 30분만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제 길게 했어요. 근데 정말 그 복된 말씀 침례교회 이렇게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와요. 근데 제가 사실 뭐 좀 형제자매님들한테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는 거의 그 전쟁 치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말 그 각계 전투에서 한 분 한 분 막 복음 전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형제자매님들 만나서 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말씀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